그렇죠. 대구 거기 한번 해보고 해야 되죠. 네. 네. 죄송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회의 대상자가 아니시면 잠시 자리 회의장에서 좀 우리 경제 참으로 망가졌습니다. IMF 때 시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참 어려운데 좋아지겠지 뭐 했습니다. 지금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만나면은 살만 하나, 장소는 잘 되나, 이게 인사드립니다. 취업이란 말은 청년들 만나면 어디에서는 안 될 경기입니다. 결혼, 출산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9명이 우리 경제에 지금 위기이거나 위기 직전에 있다라고 합니다. 2명 중에 한 분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기가 현실화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기는 과거의 IMF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는 달리 밖으로부터 온 위기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그리고 정부 집행이라는 정책 실패가 초래한 위기입니다. 집권자들에게 이러한 경제 실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원고로 모아내고 표와 그래프로 표현해내고 경제정책 책임자들의 문제 발언을 모아낸 것이 경제실정 백서입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3월 4일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보수 부활을 위한 자유한국당 개혁 과제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상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 드리기 위해서 경제 실정 백서 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일하는 정당 자유한국당을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 경제 쪽의 대안을 구현하기 위해서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원 보궐선거 중에 3월 25일 현장에서 최고위원을 하면서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서 그 이후 44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문정부 경제실정을 집중해보하는 대토론회를 가졌는데 모든 언론이 취재에 참석을 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120여 좌석에서 언론인과 전문가들이 꽉 찼댔습니다. 백서의 제목은 문 정권의 경제 실정 징비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징비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명재상, 특히 이순신과
권율 장군을 추천해서 선조 임금으로서 발탁하도록 했던 서해 유성룡 당시 대상 명의전께서 전쟁에 이기고 고향에 낙향해서 임진왜란을 되돌려 보면서 무엇이 원인이었고 실상은 어떤 것이었고 반성할 점은 어떤 것이었더라 하는 것을 책으로 발간하고 그 이름을 징기록이라고 하였습니다. 징자는 징계할 징자입니다. 비는 삼가할 비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 하는 뜻입니다. 징기록 서문에서 서해 유성룡 선생은 황송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몸둘 곳을 알지 못했다. 백성에 대한 미안하고 참담한 마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모두 백서를 발간하는 작업 매 순간마다 경제에 무능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운동권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 실험에 답답해했고 고통받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징비록은 총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편은 10대 분야의 경제 실정을 설정하고 평가를 내린 평가 부분입니다. 제2장은 실제로 문정권 2년간의 한국 경제의 참상을 도표와 설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제3장에서는 아마추어 정권의 경제인식 주요 발언으로를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집권세력, 경제책임자들의 잘못된 경제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의 발언을 전부 모았습니다. 저희 특위위원회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문제의 출발은 소득주도 네 글자입니다. 국민의 4분의 3이 동의하고 있는 범인하는 현실입니다. 청와대가 선거기간 중에 내세웠던 소득주도는 약효는 없고 독성만 강한 금지 약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부작용이 확인되는데도 고치지 않는다면 정책이 아니라 그것은 이념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직권연장 플랜임을 자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가개입 사회주의의 이념을 거두어 주시고 소득주소에서 특히 독소조항인 최저임금 위반 징역처벌 주유수당 강제 인도부터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은 유한하고 경제는 무한합니다. 운동권 경제 실험의 부작용을 경제에서 부터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점을 대통령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기억하고 기록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이끌어 간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하고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종국에는 결국에는 나라를 이롭게 하는 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선택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징비록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특위 제자가 징비록은 김성룡, 김용식 대표님, 황교안 당 대표님께서께 전달하겠습니다. 황교안 당 대표님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울산 경제를 살려달라는 울산 시민의 염원을 담은 사진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경제를 다시 이렇게 환하게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울산 야경을 우리 강경 대표님께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서 전달식을 마치고 지금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 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생 대상정 3일차를 맞아서 우리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최고위원회 그리고 경제실정 백서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백서특위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광림 위원장님께서는 출간 직전까지 인쇄소를 찾아가서 모종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여의도 연구원 경제정책, 즉 경제정책실에서도 밤을 새가면서 집필과 편집 실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 고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당이 이제 이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 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나갈 기초 자료로 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당은 2020 경제 개정안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야 말 것입니다. 기업들이 다시 힘차게 뛰고 시장과 상가가 활력을 되찾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가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라면서 박수를 받아본 것도 처음입니다. 이 백서의 이 백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 경제 재건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책 대안 발굴과 추진에도 더욱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징비록에 정부의 실정이 숫자와 통계로 담겨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의 삶은 실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제가 며칠째 지금 국민 속으로 민생 대상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또 바꿔달라고 하는 아우성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 찾은 나산의 부림시장에 청년몰이 있었는데 청년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아예 청년몰이 폐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비어져 있다고 하고 지하 1층 전체가 청년몰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민생의 고통과 절망을 어떤 통계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이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한 신문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정부에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학자들이 90%가 넘었습니다. 37%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학자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 수정 불가를 선언을 하고 좋은 통계 찾아내서 홍보하라고 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이야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국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 현장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비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짜 민생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잡을 때까지 민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지금 북한의 식량 보낼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는 제발 9살 딸의 북송을 막아달라면서 탈북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눈물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까지 탈출했던 탈북민들이 외교부의 외면으로 다시 중국으로 추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들어줄 생각도 또 도와줄 생각도 없습니다. 이처럼 탈북민들의 목숨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면서 북한에 식량 보낼 공리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안위 챙길 시간과 노력으로 탈북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대북 식량 지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관한 변화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자료가
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얼굴을 울산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울산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울산 시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게 울산 시민들의 대다수의 염원이다. 그만큼 울산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울산마저 지금 침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 실업률이 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구 유출, 부동산 침체, 소비 감소, 여러 가지 악재가 울산에 들끓고 있습니다. 울산 경제 위기,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문재인 정권 경제의 3대 악의 축이라고 3대 악의 축을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 두 번째가 반기업 정서, 그리고 세 번째가 파퓰리즘입니다. 이것이 울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한파와 소득 상실을 가져왔고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엑소더스를 가져왔습니다.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국 최악의 GDP 마이너스 3040 일자리의 증발, 자영업 폐업자가 빈발에 달한다는 그런 현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제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 대란이 어제까지 생겨있습니다. 지금 15일에 버스 기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실시한 2년의 경제 정책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지금 밖에서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다른 대안이 아닙니다. 이 반헌법적인 이념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기업의 자유를 허하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자유를 허하고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허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집을 통해 경제정책 포기하시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포기하시고 기업과 그리고 개인에게 또 시장에게 자유를 허하는 헌법적 신헌법적인 경제정책 포기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울산에 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중립의 위기가 이 울산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김기현 전 시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작년에 이 울산에서 벌어진 기획수사 타깃수사로 정말 이 낙마형 수사로 이렇게 현실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법같이 위기를 다시 한번 울산에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발사체 전술유도무기가 모두 용어 사기국으로 드러났습니다. 패트릭 세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 조지 포트 합참 의장으로부터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로이라고 보고받았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대한민국이 정보 왜곡을 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용어를 변경한 것 도대체 누가 했는지 그 과정, 그 경위, 책임자 명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모든 국제 외신 또 미국 국방부 전문가 모두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부만 아니라고 뭉개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사일 의심이 조금만 있어도 미사일이 아니냐고 다그쳐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은 김현철 장관 어제 개성공단에 다녀와서 지금 대북 식량 지원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이 백악관하고 통화하고 나서 한 얘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하고 이야기가 논의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미국 측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브리핑 없고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미국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역시 제재 역주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쌀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합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정말 주민에게 전달되는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파주에 지금 임진각에 4천만 원짜리 트랙터 27대가 열흘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농에서 이 북한에 보내겠다 하면서 갖다 놨다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돈을 댔다고 하는데 정부가 묵인한 건지 아니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배후 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간접적 지원을 한 것인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따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강행 후에 국회 얼굴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뀌게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국회가 해야 될 일,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 민생국회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울산시당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겪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지역 경제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1962년 울산이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몰려왔습니다. 울산 시민들이 푹다버린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울산을 산업수도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폭등,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을 억제는 정책들로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줄어드는 임금에 투잡을 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울산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울산시당도 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들. 네, 오늘 문정권 경제실정 준비록이라고 하는 백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을 아마 당에서 제가 제안하는데 청와대에다가 좀 보내주시면 제가 그림을 드려서 드리겠습니다. 진비록의 의미는 과거의 기록을 거울 삼아서 오늘을 경계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백서와 함께 꼭 지금 이 정권이 읽어봐야 될 서적을 한 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파인 박재가 선생이 쓴 북학이라는 책을 한번 꼭
뒤로 봐주시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산적 야공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다산초당에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에 가면은 어떤 문구가 써 있는가 하면은 사상의 요체는 기억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정권이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 중에 하나는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마크롱이 집권하고 나서 좀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크롱 집권을 하자 말자 노동개혁을 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지만 그래서 과감한 노동개혁을 통해서 지금 프랑스 경제가 지금 회생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이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 논리에 그 치우쳐져 있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그런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많은 경제전문가들께서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 펼친 결과가 지금 세간에서는 소주값만 올렸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을 상대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 택시를 타는 택시기사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의 경제가 참으로 좋지 않은 것이 과거에는 피부에 와닿는다는 표현이 있지만 요즘에는 피부가 찢어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실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이고 또한 우리가 수출주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98년도 IMF 외환 위기 그다음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와 같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기와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음을 내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인지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제발 경제 좀 살려달라 국민 경제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영구 집권, 장기 집권에만 현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정권에서는 북한의 식량 지원을 공식적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5일 만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대답입니다. 북한 경제가 힘들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 차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며칠 전에 일가족 30대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경제가 생활고에 찌달린 이 30대 가족 일가족 4명이 자살했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이 다시 한 번 더 새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북한 주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국민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소한 경제에서만큼은 이념 논리를 걷어내고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이 장사 잘 되는 나라, 기업이 잘
잘되는 나라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며칠 전부터 젊은 그 언론인 몇 분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유시민과 신재철의 진술서를 검사 입장에서 좀 분석해 주실 수 있느냐. 오늘 사실은 울산 경제가 핵심인데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이 분석하시는데 좀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유시민 씨는 본인이 쓴 그 진술서, 자술서에 대해서 진짜 핵심을 감추기 위해서 이미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소설 쓴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술서를 봤습니다. 이거는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건데 6월 12일자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 12일자 진술서 내용인데 일단은 본인은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내용이 상세합니다. 항상 주어는 남입니다. 본인이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은 뭐뭐뭐 하였습니다. 대의원인 유연호, 정치학과 대의원 김종명, 외교학 대의원 전상훈 등이 뭐뭐뭐라고 주장하였고 뭐뭐뭐 할 것 같아 저도 승낙하였습니다. 심재철이 무슨 무슨 회의에 가보라고 하였으므로 무슨 무슨 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서울대 총학생회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제의한 것입니다. 저는 참석치 않고 서울대는 총학생회장 심재철과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만 참석하였으므로 저는 회의의 상세한 모르지만 사립대학의 족벌재단의 반성을 촉구하는 9개 대학 공동성명서가 채택되었으며 그 초안은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너무 길어요. 그게 90쪽입니다. 지금 이분이 유시민 씨가 쓴 진술서가 90쪽입니다. 본인은 이걸 쓰고 8월 20일 날 석방됩니다. 불기소로. 아무 조건 없이 석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심재철에 대해서 언급한 숫자가 78번입니다. 심재철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부 이름. 하부 이름이 77명입니다. 근데 미체포된 18명이 이 진술서에 의해서 6월 17일 날 지명수배됩니다. 이런 부분은 감추고 본인 자신을 계속 유시민 씨가 미화시켰기 때문에 심재철 의원이 아마 이걸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심재철 의원의 진술서를 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자수 방식으로 6월 30일 날 체포됩니다. 자, 6월 12일 날이 유시민 씨의 진술서가 있었고 6월 30일 그 이후입니다. 6월 30일 자수 방식으로 체포되는데 그때 13쪽의 자술서를 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중심이 본인입니다. 본인. 본인은 뭐뭐 했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딱 한 번 유시민 언급합니다.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진술입니다. 유시민과 이영동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한 줄입니다. 물론 여러 우리 젊은 기자분들께서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국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심재철은 7월 4일날 기소가 됩니다. 본인 기록을 그 당시에는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증거 목록에 뭐가 들어갔냐? 바로 6월 12일자 유시민의 진술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통 수사기관에서 처음 작성하게 하는 게 진술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게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고인 진술 조서입니다. 이 유시민 씨는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진술 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앞에서 유시민 씨, 저는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시경 청원 중국 음식점에 가기 위하여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나중에 들으니 김대중이 함석헌과 함께 참석하여 조의금 20만 원을 신접세력에 교부하고 조사를 하였으며 학생들이 이 김대중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본인은 빠져나가고 심재철에 대해서 슬그머니 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이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90쪽의 진술서 길긴 하지만 한 번쯤 우리가 이 대목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가 울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징비록에 보면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울산의 상황을 보니까 이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가 정말 울산에는 그대로 들어맞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년 경제 통계는 참담한 수준입니다. 울산 실업자의 4명 중 1명이 청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비롯해서 울산도 인구 유출이 4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20대 청년층 인구 유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1분기만 보더라도 순 유출 인구 중에 20대가 46.6%로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죠. 울산의 청년 실업률이 9.4%로 지난해 동분기 대비에 무려 3.3%가 급증을 했는데 이 기간 청년 실업자 수도 33.3%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울산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나가는 지역으로 잘 사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거에 비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 집권 2년 차에 이렇게 허무하게 울산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울산 젊은이들이 고향을 등지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시민과 청년들에게 사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2030 이런 이탈 위기감에 청년 지지율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청년 정책 비서관 신설들을 당정청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모양새 좋은 허울이 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경제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 시장의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처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의 공개 발언을 듣고 계속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비공개로 전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분 정도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일보 사설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모델로 삼았던 독일이 완전 실패한 것으로 시인을 하고 독일 정부가 이 탈원전 정책을 이제 수정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저는 이 독일 정부가 다행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은 여러 가지 연관 산업이 있지만은 바로 이 북구 인근에 월성 원전이 있고 또 울주 바로 옆에 고리 원전이 있습니다. 그 멀쩡한 고리 1호기를 문재인 정부가 6천억을 넣어서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폐로했습니다. 또한 월성 1호기가 7천억을 넣고 완전 새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 한수원 사장이 그 당시에 에너지 자원 실장 하면서 6천억의 재력을 넣어서 새 것으로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도 또 폐로했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 원전 정책의 수정을 계기로 삼아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정말 이제 수정해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경제, 또 우리 울산 경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이대로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촉구해 주고자 합니다. 나중에 동반자 사람 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기의 참사로 인해서 하위 20%만 약 400만 가구의 57%가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니까 일자리를 끊고 부채를 7천만 원 지고 있었는데 2천만 원은 제가 지금 빚이고 5천만 원을 사채로 쓰고 있습니다. 이 사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사채가 최고 금리가 120%.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쓰고 있으면 이자만 연간 5천만 원을 내야 되죠. 현재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이 금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2017년 말에 52만 명 정도가 이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 사채 금액이 자그마치 6조 원이 넘습니다. 제가 조사하면 대충 한 가구에 한 5천만 원 정도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일자리 참사가 가져오는 얼마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져오시고 있는가. 그냥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도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비할 정도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 길가역 4인 동반 자살 이사를 생각하면 안 되고 문재인 정부가 가져온 일자리 참사가 얼마나 저소득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가. 지금 52만 명, 이게 2017년 금융위원회 자료고요. 제가 보기엔 지금은 70만 명 정도 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연간 100% 넘는 5천만 원 벌어도 이자 받기도 급급한 이런 사채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분감하고 대책을 제가 세워보도록 촉구합니다. 김태기 교수님 말씀입니다.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경제실정 백서 특위위원으로 참석하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보시면 책상에 고용쇼크, 분배쇼크, 정권쇼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특위위원으로서 작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울산에 내려오면서 이제 울산 사실은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SK에너지 경우 제가 사실은 노동과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배운 정말 교실입니다. 정말 울산참 많이 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울산이 무너진 걸 보면서 제가 왠지 좀 죄책감이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는 게 제일 첫 번째는 고용쇼크다. 이 고용쇼크는 뭐냐면 우리나라를 저실업 국가에서 고실업 국가로 바꿔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의 실업률이 이제는 5%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 경우에서는 원래는 4%가 지금 이제는 4%로 떨어지고 있고요. 일본은 3%가 2%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자란다라는 정치 참사 때문에 한국은 고용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정부가 굉장히 고용이 좋다고 말하지만 이 고용 좋은 거를 실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는 뭐 실업자예요. 취업자라고 정부는 우기지만 실제로는 실업자입니다. 그 사람들 합치게 되면 그 실업률은 무려 13%에 지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부가 이 통계를 가지고 자꾸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정부가 이 일자리 쇼크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차려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이 울산 경제는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 고용 쇼크의 가장 어마어마한 부분은 민간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울산의 경우에 있어서 수출의 도시고 중화학 1번지인데요. 이 제조업 붕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도에 2018년도에 불과 9개월 사이에 제조업의 해외 투자가 무려 156%가 늘었습니다. 다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울산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울산의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울산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울산이 망가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수출, 소비, 고용, 물가, 투자 어떤 면을 보더라도 지금 울산은 사실은 전방위 위기에 놓여 있고 지방 경제 붕괴를 넘어서 가지고
이대로 가면 울산이 과연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출이 무려 14%가 이렇게 감소한다든지, 그리고 이 과거에 울산에 들어오면 바깥으로 나갈 부분이 없었다 그러는데, 지금 뭐 대형 소매점 판매가 10% 이상 감소하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모든 걸 지금 공공 일자리 재정으로 다 덮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공공 일자리 만들어 놓은 와중에 민간 일자리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OECD 국가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경우에서 가지고 공공 일자리 한 개를 만들면 민간 일자리 1.5개가 없어지고 전체 실업률은 0.3명의 실업자가 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이 경과를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이 OECD가 30년 밟아왔던 거랑 똑같은 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소득주도 성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는 조금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내가 좋아지라 그랬는데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분배 쇼크의 실상이라고 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가장 잘 사는 고소득층은 소득이 10%가 늘었는데 가장 못 사는 이 저소득층은 무려 20%가까이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소득이 더 올라가고 중소기업은 더 줄어들고 정규직은 올라가고 비정규직은 더 살기 어려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 2년의 분배 쇼크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정부가 그 사이에 들어가지고 복지를 많이 투입을 하게 되면 다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복지 투입하게 되면 중산층이 잘 살아야 돼요. 근데 통계는 뭐냐면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다고 하는 건 여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여러분이 2-2의 통계를 보시게 되면 이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줬더니 고소득층은 52.7%였던 소득 증가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은 17%, 그리고 중산층이라고 하는 가운데층은 23%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중산층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영업은 과거에 대략 저소득 중에서 약간 좀 하위 계층인데 지금 가장 못 사는 계층으로 자영업은 이동하고 있다는 게 환경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정부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에 대한 답인데요. 아까 제가 정치 참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내세우는 게 사람 중심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 경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통제하는 어떤 그런 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면 다른 하나는 미국처럼 사람의 어떤 자유를 돋아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 중심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지금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고 오늘 나왔던 민주노총이 정부랑 손잡고 정책을 추진해라. 그게 돼가지고 남북 경협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사람 중심 경제라고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관제좌파 민족경제라고 읽을 수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관제좌파 민족경제야말로 사실은 이 소득주도 성장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이면에 깔려있는 철학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이었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오고는 아마 지금 울산에 오늘 사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너무나 아마 여실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야금야금 세금 나가는 것 때문에 정말로 돌겠다고 말씀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야금야금 세금 거둬가는 게 정부는 재정 중독이 되고 국민들한테는 예산 탕진을 시키는 세금 탕진시키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로 돌아오냐면 민간 일자리는 없어지고 정부는 다 공공 일자리로 연명해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당장에 지금 재정 중독 예산 탕진 문제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거는 국민의 돈이 함부로 써져 있고 정부가 그렇게 부책임한 정부는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 결국 우리가 성장도 회복하고 일자리도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황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솔직히요. 80년도 사업 시작해가지고 여쭤 왔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지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걸 빨리 극복하셔.
건강부로 돌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렇게 먼저 오셨는데 건강 즐기시고 우리 발전해서 항상 건강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항상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고일주 전 내국산업단체위원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제 TV에서 예쁘던 분들을 우리 회사에서 보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요즘 기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은 한 가지 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역사 이래로 이 서로 힘을 합하지 않고 다투고 할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가 처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진짜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정치인들이 대선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예, 하나하나 좀 임해줬으면 저희가 훨씬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우리 인생을 계속 이렇게 돌보신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앞으로 이 정권을 잘 잡으시면 그 우리 온 국민이 그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좀 모멘텀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종문 한국외식업협회 동부지부장님께서 자유롭게 돌아오시는데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울산을 또 방문해 주셔서 또 반갑고요. 저희 외식업 쪽에서는 이제 뭐 단순하게 참 어렵고 힘들고 불합리한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3년 전부터 정권 바뀌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온 게 진짜 죽지 못해서 살 정도로 어디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대표님도 가슴 아플 겁니다. 이런 모든 뭐 하나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 조금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가실 때 전달해드리고 좀 조용할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울산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식당을 20년째 한 자리에서 20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위원장님도 한 번씩 들리면서 커피도 한잔 하고 가시고 이래 하는 장소에 있는데 실제로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참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찾지는 못하지만 우리 전국에 40개 지회와 224개 지부가 합해갖고 우리 중앙재갈청년 회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또 땅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해서 바뀌면 저희들은 소원을 이룬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 관심을 가해주십시오.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가 이 뭐 전체적으로 보면 5인 이상 5인 미만 나눠놓고 직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10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테이블 50개 놓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같이 직업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하나 좀 천천히 챙겨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를 도와주십시오. 작년에 도시가 사라진다는 그 KBS TV 드라마를 잠깐 보셨던가 몰라도 울산처럼 울산도 언젠가 동구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해주십시오. 울산을 위해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발언을 마친 다음에 비공개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개 발언 기회에 말씀하셨던 게 좀 잠깐 손 좀 들어와 주시죠. 예. 두 분 계시고요. 한 분 계시고요. 이렇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종회하는 당 지도부님들 다 오셔서 나라 걱정, 울산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거듭거듭 감사를 드리고 우리 고일주 회장님 장소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제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데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문 정권의 경제 실정을 정리했는 것만 해도 책이 한 권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 특히 울산 걱정을 합니다만은 울산뿐이 아닙니다. 나라가 다 내려앉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가게 문 닫는 게 일 아닙니까? 공단에 불을 다 꺼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외국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데 50년, 100년이 걸린다면은 망가 먹는 데는 2년이면 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잘 합니까? 외교는 체나 외톨이, 또 우방하고는 원수가 되고 있고, 오직 북한 대변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까딱도 하고 있지 않다. 눈도 깜짝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시켜서 그거 하면은 40석, 50석 권역 얻어서 2중대, 3중대 만들어서 안정권 확보하고 계속 누릴 텐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조작 술술을 하더라도 결국은 경제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저는 종말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당이 또 하나가 되어서 힘을 보태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종영한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책임을 지고 힘을 모아서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경제를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이렇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울산은 오늘 있기까지 크게 한 세 가지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산 하면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그 다음에 울산 하면 노동운동의 메카, 그 다음에는 공해도시. 이게 울산을 대표하는 그동안의 닉네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 이제 공해는 거의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 문제는 IMF도 피해갔다는 울산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보던 이 우리 노총의 세력이 확산돼가지고 기업을 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어느 기업의 인단협하면서 5.몇%인가 뭐 인상 요구를 합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결국은 우리만 산업을 하는 게 아닌데 전 세계 경쟁을 하는데 계속 고임금으로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저희 지금까지 발표하신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이 노동 운동을 하는 것을 정부와 함께 보조를 맞춰 가니까 결국은 죽고 나는 것은 기업이 죽고 경제가 죽고 울산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워지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 대한민국 경제도 호황을 누렸고, 또 울산의 경제가 어려울 때 결국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의 대한민국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자주 방문해서 울산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어려운 경제 실정을 잘 극복해 나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우리 대표님 느껴서 못 들으셨는데, 아까 저 민노총에서 뜨는 제 아들이, 작은 아들이 2004년도에 KT에 입사를 했어요. 2004년 노무현 정부 초기입니다. 그때 5급 공채로 취업을 했는데 지금 뭐 제가 뭐 경찰과 조사를 받고 부정 취업으로 막 지금도 떠들어 가더라고. 아까 보니까 전혀 나는 그 고소 고발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게 지금 저 민노총들의 행태고, 그러니까 마이크 대놓고 공개적으로 떠들어 가더라고요. 단지 언론 보도 난 것을 제가 언론 중재위원회 제소를 해서 그 정정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놨다는 이상입니다.
정치실정 백선 특별위원회 김강림 위원장 모시고 지난 한 달 반 동안 부위원장으로서 여기 옆에 계신 오정근 교수님 그리고 김세현 여의도연구원장님과 함께 32분의 당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제가 오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외에 계신 민간 전문가 김태기 교수님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분들이 교수님들은 학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이 징기록의 상당 부분은 그분들이 직접 쓰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의 실무자들도 밥을 세워서 그리고 김광림 최고위원님의 꼼꼼한 그 배려 덕분에 비교적 완성도가 높은 징기록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기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되면 아마 이게 더 많은 실정이 쌓일 것이고 전 세상에 성장과 분배를 놓고 성장이 잘 되면 분배가 악화되거나 아니면 성장이 희생되더라도 분배를 개선시키는 거는 많이 봤는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렇게 악화시키는 정부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고 이 징비록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뜻과 지혜를 모아서 만든 것이고 특히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 출범할 때 현 정부가 어떻게 고용 참사, 경제 실정을 만들었는지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 좀 연기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이 책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 최고위원님 여러분들과 대표님 그리고 당 지도부께 감사 말씀드립니다.